맞습니다. 아, 강민성. 강민성 직접 올라가나요? 오른쪽에서 직접 올라갑니다. 강민성. 강민성의 득점인데 지금은 네. 그대로 그렇죠. 슬램덩크에 나오던 대사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 앤드원. 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박도현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아직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정석 장면. 이게 바로 레이업의 정석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농구를 만화책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왼손은 거둘 뿐. 네. 추가 잘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션도 네, 좀 배울 거냐 했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 플레이만 좀 배우고 싶다. 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직접 1대1 시도합니다. 깔끔한 네. 득점. 이문성. 지금은 뭐 최준영의 거의 세레머니만 했다면 완벽한 최준영이었을 텐데요. 네. 최준영 선수는 세레머니가 너무 많아서 네. 어떤 시그니처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민성 직접 올려놨습니다. 박범영이었고요. 아, 네, 지금 박범영이었네요. 네.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은 정말 강팀이거든요. 네. 왜냐면 상대적으로 상대편이 좀 못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도 득점을 올려냈습니다. 자, 함수영 왼손으로 어렵게 올려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공격을 펼쳐 나가야겠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플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 부딪히면서 올라갔어요. 득점 성공합니다. 야, 박도현. 지금 팀의 거의 모든 득점을 책임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지고 있는 팀의 입장에서는 이런 패스들을 지금 나오죠. 공중에서 부딪힌 다음에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렇죠. 석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강민성 쉽게 올려놓습니다. 신장이 확실히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네. 삼성은 전방에서도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함수영 뺏어냈어요. 함수영 노마크 찬스. 네, 지금도 네 레이업의 정석이죠. 그렇죠. 네. 2m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 네, 그러네요. 김상구 직접 올라갑니다. 깔끔한 득점. 요즘에는 강민성 어린 선수들이 네. 왼손 승부욕이 있어야 됩니다. 박도현 석점인데 석점 시도 꽂힙니다. 박도현. 자, 오늘 경기 모든 득점 책임지고 있습니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모습이죠? 아이고야. 네. 아쉬워하는 모습. 네. 탑에서 지금 박도현의 석점 장면 흔들렸습니다. 네, 갈 곳을 잃었습니다. 아, 지금 턴오버가 나왔어요. 자,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이상준. 이상준 올려놓습니다. 1학년 때는 굉장히 많이 컸거든요. 네. 근데 잠을 안 자다 보니까 네네. 키가 안 컸습니다. 잠을 왜 안 자셨죠? 아,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 그랬는데 지금은 골 밑에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우. 부상 조심해야 돼요. 단했습니다. 이상준 올라가는 거죠. 앤드원. 자, 이문성이에요. 이문성이죠. 셀레브레이션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 최준용 선수가 뭐 이렇게 활 쏘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날리는 것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자, 그만큼 수비력이 좋다는 거겠죠. 낮은 드리블 이후에 골 밑에서 김성훈 앞에 두고 올라갑니다. 자, 리바운드 백준열. 다시 한번 뺏겼어요. 아쉬운 오픈 기회 들어갑니다. 자, 함수영이 왼손으로 가볍게 네, 올려. 아직까지 공격에서는 세밀한 마무리가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아직 농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을 보완을 해나가야 되겠죠. 자, 높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보완하게 모습입니다. 강민성 우중간 주지 않고 직접 드리블 시도합니다. 강민성 직접 올려놓습니다. 자, 강민성 깔끔하게 올려놨어요. 네. 네, 지금 다시 한번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네, 강민성 선수는 왼손과 오른손을 자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박도현 앞쪽에는 함수영이 마크하고 있습니다. 박도현. 자, 지금은 잘 그래도 SK는 박도현이 분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첫 득점이 나왔고요.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뒤쪽으로 빼준 공. 코너 부근 두 점 깔끔합니다. 깔끔하죠. 함수환이죠. 자,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잡자마자 바로 올라갔어요. 함수환 깨놓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30점 차가 나고 있거든요. 미드레인 점퍼 들어갔습니다. 자, 이찬주가 해결해줬어요. 함수환 빠르게 올라갑니다. 왼손 차스. 오호. 네, 넘어지면서 네 아쉬움을 표출을 했어요. 넘어지면서도 아쉬움을 들어가지 않은 백준열의 리바운드. 백준열 직접 빠르게 올라갑니다. 백준열. 오, 백준열. 이게 SK의 농구예요. 그렇습니다. 큰 점수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삼성 같은 경우에는